자, 후성처럼 결국에 2차 전지 전액의 부각을 받으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 대안주로 뭐가 좋을까요? 두 분이 한 종목씩 가지고 오셨는데 한 분은 솔브레인 홀딩스를 가지고 오셨고요. 다른 한 분은 천보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2차 전지 전액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솔브레인과 천보 어떤 종목이 더 좋을지 대안주로 비교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두 분이 가지고 오신 종목들 역시 2차 전지와 관련해서 전액에 특화되어 있는 기업들입니다. 김민수 대표님이 솔브레인 홀딩스를 제시를 해주셨네요. 네, 일단 잘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좀 재부각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럴까,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솔브레인 홀딩스는 일단 저희가 알기로는 그냥 솔브레인 지주사다라는 정도로만 알고 있는데 그렇죠. 사업 부분도 같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주사와 나머지 사업 부분들도 복합적으로 있는데 사업 부분의 매출이 훨씬 더 크다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지주사 같은 경우는 솔브레인의 지금 지분을 한 31%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를 시가총액과 비교해서 지금 평가를 하게 되면 한 6천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솔브레인 홀딩스 시총이 8천억이라고 하게 되면 네. 그렇게 뭐 비싸진 않다고 봐야 되겠죠. 물론 상장사이다 보니까 할인율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 수준이면은 지주사 개념적으로 봤을 때 비싸진 않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게다가 이제 사업 부문 쪽을 보게 되면은 디스플레이 관련된 쪽에서 OLED 글라스 스크라이빙이라고 그러는데 네. 여튼 마크하는 거죠. 예, 그쪽과 함께 2차 전지는 전액, 그리고 또 반도체는 프로브 카드를 하는 사업 부분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이 전액과 관련된 부분들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쪽이 말레이시아, 미국, 헝가리의 생산 법인이 있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해외 법인이고요. 지분을 다 100% 갖고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실적은 할인을 받을 게 없죠. 그대로 그렇죠. 예, 반영을 받아야 되는데 그를 전혀 주가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게 되면 지금 2차 전지 소재 업종 치고는 주가가 싸다란 관점 쪽에서 바라볼 수 있는 상황들이고요. 게다가 실적을 보게 되면은 상반기 매출이 1,900억이 넘었는데 작년 한 해 수준의 82%입니다. 그러면은 조만간 하반기 실적까지 합치게 되면 훨씬 더 매출 자체가 늘어나는데 이쪽에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2차 전지 전액이 담당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벌써 365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작년에 180%가 넘어갑니다. 그러면 작년 한 해치보다 훨씬 더 좋은 수준을 상반기에 보였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근데 이 정도 규모로 봤을 때 적어도 올해 영업이익이 한 6,700억은 나온다라고 가정하게 되면 지금 시총 8,000억대는 2차 전지 소재 업종 치고는 쌉니다. 그렇네요. 네, 그런 변화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분의 재평가가 나올 가능성을 대비하면서 이쪽도 한번 관심 있게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솔브레인 홀딩스를 김민수 대표님은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숨겨져 있는 저평가 전액 관련 종목이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자, 이번엔 임순재 대표님의 대안주 확인해 볼까요? 천보입니다. 천보. 네. 뭐 대표적인 뭐 전해질 관련된 네. 이제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하고 있는 거는 뭐 그 2차 전지 관련된 뭐 전해질 그다음에 전해액 첨가액 관련돼서 이제 생산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고 또 하나가 이제 LCD 시가격하고 이제 OLED 반도체 관련된 이제 소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LCD 시가격은 뭐 세계 점유율 1위니까요. 뭐 상당히 상당한 그 경쟁력 갖고 있다라고 그렇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차 전지 부분도 뭐 전해질 관련돼서 상당한 이제 그 높은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상반기 실적 뭐 상당히 좋습니다. 뭐 작년보다 한 매출은 52% 증가를 해서 한 1,100억 정도 되고요. 네. 영업 이익은 41% 증가한 19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2차 전지의 판매량이 그러니까 전방 산업이 2차 전지 판매량이 증가하면서 전액 매출도 상당히 좀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고성능 이제 전액 전해질을 이제 많이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LIPF6 관련돼서 뭐 얘기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다음 버전인 LIPSI 관련돼서 지금 뭐 개발이 완료가 돼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일단 그 관련돼서 지금 최근에 그 생산 그 시설을 상당히 좀 확대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2000년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면 2,560톤이었는데요. 2021년도엔 4,000톤, 그다음에 26년도엔 27,000톤으로 이제 확장을 할 그럴 예정이다 보니까 관련된 뭐 매출이 상당히 이제 증가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FP6가 이제 가격이 상승이 되면서 일단 그 안에 들어가는 고품질 전해질에 대한 이제 수요가 같이 증가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전액의 가격이 이제 높아지면서 그 첨가제를 통해서 보다 더 배터리에
배터리 전액의 성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그 완성차 업체 입장에 완성 배터리 업체 입장에서 보면 상당하게 이제 메리트가 있을 걸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뭐 향후에 뭐 이런 이제 고성능화의 어떻게 보면 중요한 그 포인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천보를 임순재 대표님은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 역시 뭐 2차 전지와 관련해서 최근에 뭐 시세도 좋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천보는 결국에는 차세대 배터리인 차세대 전해액이 필요하다라는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그럼 두 분이 하나씩 사이좋게 전해액과 관련된 종목들, 2차 전지와 관련된 소재 업체들을 소개해 주셨는데, 가격 전략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는데, 차트를 비교해 보니까 두 종목은 또 차트의 상황은 또 완전히 다른 느낌입니다. 일단은 솔브레인 홀딩스 김민수 대표님의 가격 전략부터 좀 제시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많이 좀 눌려있네요, 솔브레인 홀딩스는. 네, 뭔가 올라갈 듯 하다가 눌려있는 네. 자리인데요. 아마 시장의 영향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전부터 한번 재평가를 시도하다가 눌려있는데 아직 그렇다고 크게 밀리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 아는 사람은 알고 있지 않나라는 관점들인데,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 일단 지금 중기 지지권 쪽에서 한 3만 7천 원대 전후로 해서는 충분히 매수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어느 정도 해결돼서 확인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다시 한번 박스권 상단부는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에서 일단 3만 2천 원대보다 한 4만 5천 원대 정도까지 보시면서 추가적인 변화를 좀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조금 짧게 잡겠습니다. 네. 지금 이어지고 있는 박스권의 하단부가 이탈된다라고 하는 가격이 약 한 3만 5천 원대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 정도 부분이 이탈된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또 추가적인 어떤 매물 압박이 나올 가능성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솔브레인 홀딩스 어제 시장이 그렇게 힘들었는데도 솔브레인 홀딩스는 어제 꿋꿋하게 버텨줬습니다. 2%대 상승세를 기록을 하면서 거래를 2% 가까이 상승하면서 거래가 마감이 됐는데, 자, 그러면 이번에는 천보의 가격 전략 좀 체크를 해볼까요? 천보는 최근에 시세를 많이 보여줬다가 시장이 힘들다 보니까 좀 주춤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 관련돼서 뭐 전체적으로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뭐 네. 그거에 맞춰서 이제 같이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9월달 중순 정도에 이제 고점을 찍은 이후에 지금 조정을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세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지금 가격대에 대해서 뭐 충분하게 뭐 매수권 내에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지금 뭐 오늘 같은 경우에 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조금 조정을 받는다든가 하게 되면 네. 좀 낮게 뭐 저쯤에서 매수하시면 충분히 뭐 메리트는 있을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목표 가격은 이제 전 고점이 29만 4천 원인데요. 뭐 30만 원대까지 뭐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뭐 목표가는 30만 원을 잡고요. 손절 가격은 뭐 전에 그 올라오기 전에 옆으로 이제 기었을 때 가격이 이제 21만 원이 저점을 형성을 했으니까요. 21만 원을 하회 이탈한다라고 하게 되면 손절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2차 전지 전액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 오늘 후성을 확인을 해봤고, 이것에 대한주 솔브레인 홀딩스 천보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으니까요. 이 세 종목의 흐름 잘 시청자분들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기대도 괜찮은 여기서 마무리하겠고, 이제 오늘 시장이 중요합니다. 어제, 그제 우리 시장이 굉장히 좀 이유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계속 좀 흘러내리는 양상이 나타나다 보니까 지금 대혼란입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왜 이렇게 떨어지냐, 이런 의견들이 많은데, 김민수 대표님은 오늘 어떻게 좀 대비하면 좋겠다라는 의견이세요? 네, 저희도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 정도면 좀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도 주가가 그러니까, 하염없이 빠집니다. 밀리다 보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요. 네. 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어느 정도 시장에서 악재를 반영하는 부분들은 됐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수급이 꼬인 부분들, 네. 대표적으로 어떤 신용과 관련된 부분들이겠죠. 신용이나 뭐 CFT 계좌, 뭐 스탁론, 반대매매 이런 부분들이 일단 지금 가장 취약하다는 점으로 봤었을 때는 미국 시장에 상관없이 추가로 더 흔들릴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빠르게 밀리게 되면 오히려 올라오는데도 더 빠른 변화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단 추가 하락은 잘 어떻게 보면 팔지 말고 오히려 또 비중을 늘릴 수 있는 기회 쪽으로 어렵지만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은 수급도 꼬여있고 시장의 심리도 굉장히 복잡한 상황입니다. 이것들이 어떻게 실타래가 풀어지는지 좀 봐야 되겠고, 임순재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뭐 시장 자체는 긍정적인 것보다 이제 부정적인 게 더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거 아닌가라는 네.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중국 시장 관련된 이슈가 막 계속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특히 어제 같은 경우도 뭐 10시 반 넘어가면서 이제 중국 이슈 때문에 지금 빠졌는데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뭐 중국 시장에 관련된 이슈 하루 이틀 내에 끝날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아직까지는 뭐 옆으로 뭐 횡보하거나 아니면 조정 장세에 좀 대비하시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어쨌든 이번 주까지는 좀 대비를 해야 되겠다. 보수적으로 접근하자라는 의견이셨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좋은 종목도 소개받았고 시장 전략까지 확인해봤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